안녕하세요. 오늘 69절 영어성경 암송 1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오늘 NASB 성경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SB 성경은 여기 보시면 워드 포 워드, 이거는 이제 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이제 그 문자 대 문자 번역으로 그 직역이 아주 강하게 된 그런 말씀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의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성경이 가장 중심에 있죠. 의역이 좀 약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좀 의역이 좀 강합니다. 패러프레이즈 된 바꿔서 말한 것이 가장 강하죠. 메시지 성경이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직역에서 가장 직역이 강한 그런 NASB 바이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And he said to them. 그리고 그는 말했다. To them.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에게서 제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And he said to them. 자, 끊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전치사 앞에서 끊으면 좋습니다. And he said to them.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자, 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 follow. 우리가 SNS 누구를 팔로우 한다라는데요. 이 팔로우를 따른다는 거죠. 그 사람을 추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 시대에서 따라갈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팔로우 해야 될 분은 지저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follow me. 다시 해보세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And I will make you. 자, 여기까지 끊으시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어줄 것이다. 자, 뭐로 만들어주냐면, 여기 이제 5형식 구문에서 이 목적어, you를 꾸며준 목적이 보는데요. 자, you를, you하고 fishers of people로 똑같습니다. you가 누구냐면 fishers of people이에요. 다시 한번. And I will make you. And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줄 것이다. 자, you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fishers of people. 사람들의 어부. 그러니까 fish가 물고기인데 fishers 어부들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follow me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낚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그런 낚는, 예수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And he said to them. And he said to them. Follow 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people. Fishers of people. 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암기해 보세요. 예수가 있습니다. Matthew 4:19, and he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people. Matthew 4:19, and he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people. Matthew 4:19, and he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people.